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내가 직접 만든 레시피. 비주얼부터 폭력적인 통삼겹살 말았지. 시작. 먼저 통삼겹살 한 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 겉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줘. 이 요리의 어려운 점은 구워진 삼겹살을 보고도 안 먹고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. 잼민이 호들갑은 여전하구나. 물2컵, 고추장, 고춧가루, 진간장, 설탕, 맛술, 물엿, 다진 마늘, 굴소스까지 모두 한 숟가락씩, 후추만 반 숟가락, 마지막으로 시판용 마라소스 크게 두 숟가락을 넣어줘. 이제 메추리알이나 어묵, 건두부, 버섯 등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넣고 국물이 쫄아들 때까지 끓여주면 돼. 마라탕엔 푸주인데 뭘 모르는구만. 마지막으로 숙주 한 줌 넣고 빠르게 볶아준 다음 깨 솔솔 뿌려주면 통삼겹 마라찜 끝. 찍어 먹기 좋은 소스도 알려줄게. 땅콩잼, 진간장, 물은 두 숟가락씩, 다진 마늘, 다진 대파, 다진 청양고추, 빻은 통깨는 한 숟가락씩 넣고 잘 섞은 다음 전자레인지에서 1분 돌려주면 땅콩 소스 끝. 맨날 형수님 보고 살쪘다면서 이런 걸. 이런 식의 암살 시도는 곤란해. 뚝딱.